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네, 이케입니다. 오늘 주가는 2.8%. 뭐, 다 보셨겠지만, 오늘 2차전지가 시장 반등의 중심이었고, 비장은 엔비디아의 반등이 거의 이제 메인이었지만, 우리나라는 삼전 하이닉스를 밑으로 빼버리고, 2차전지와 바이오를 미는 그런 선택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뭐, 오늘 움직임이 앞으로 매일매일 이렇게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한테 필요했던 건 어쨌든 간에 좀 순환이죠. 업종이 좀 골고루 돌아가는. 전날에도 반도체 올라가니까 나머지 애들이 싹다 밀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좀 브레이크를 걸어줄 필요가 있는 시점에서 오늘처럼 바이오랑 2차전지가 좀 같이 올라가는 흐름으로 코스닥이 강세를 보여준 거, 이런 부분들은 좀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우리가 볼수 있겠죠. 장전에 다 보셨겠지만 에코프로 비의 매도 리포트 엄청 나왔습니다. 목표가 줄하향했고요. 심지어 목표가를 어마어마하게 낮춘 리포트도 나왔거든요. 물론 에코프로 BM의 한정에서는 오늘 뭐 연기금이니 뭐 외국인이니 다 매도를 하고 금투원자 매수를 하긴 했지만 다른 종목들 뭐 LG엔솔 그다음에 뭐 SDI 뭐 퓨처엠 뭐 포홀 이런 종목들은 기관이랑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좀 골고루 들어오긴 했거든요. 에코프로 머티도 거의 이제 금투. 여기는 이제 외국인이 붙긴 했는데 에코프로 BM이 오늘 금투 사모펀드 두개 말고 다 매도입니다. 뭐 그치만 에코프로 BM은 워낙에 이제 변동성도 자주 나오고 그다음에 시장의 이목을 엄청나게 끄는 종목이라 이제 에코프로 BM이 이렇게 됐다라고 해가지고 모든 종목을 그렇게 볼 필요까지는 사실 없고요. 우리가 최근에 이제 좀 돌려나갈 때가 오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보고 있었는데 물론 여기까지 내려온 거는 뭐 굉장히 뼈아프긴 하지만 우리나라 시장 상황이 막 이래저래 다 좋은 게 없기 때문에 뭐그 정도는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블레이크 머트리얼즈도 결국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봤잖아요. 저점 막아주고 저점 막아주고 가격 횡보시키고 결국 얘도 오늘 반등을 좀 시도를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수 있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고요. 한농화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횡보 이후에 위쪽으로 계속 액션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2차전지가 시장의 분위기를 뭐 오늘 잡았다라고 표현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강세, 업종 강세를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많은 종목들 이용해가지고 이럴 때 호재를 던져줘야 됩니다. 물론 뭐 지금 2차전지에서 나올 호재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한테 뭐가 있느냐? 네, 해리스가 있죠. 오늘 CS 윈드 같은 종목들, 친환경 종목들 움직임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보시면은 지금 해리스의 우리나라 시장은 반응을 하고 있긴 합니다. 2차전지를 정말 과하고 가혹하게 밀긴 했지만 같은 범주 안인 종목들이 조금씩 차트를 만들어 나가기 시작한다는 거. 그러니까 2차전지도 뭐 업황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지금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 같은 부분이 굉장히 좀 부각이 되고 아 이것 때문에 빠지나 보다라고 볼수 있겠지만 앞구간에 빠졌던 거에 거의 뭐 저는 최소한 3분의 1은 트럼프 영향이 있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 정도 빠졌던 영역에 대해서는 그냥 자체적으로 해리스가 계속적으로 선전을 하고 그러면은 충분히 가벼운 반등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케도 오늘 연기금 못 터지니까 기관 쪽의 매도는 좀 줄어들고 있고 전환이 되고 있고 뭐 금투는 뭐 방금 얘기 드렸던 것처럼 전혀 중요하지 않고 외국인들 여전히 저점 부근에서 매수를 이어가고 있다는 거. 큰 액션 한번 나와주는 거. 예, 그 타이밍이 언제일지가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일정상으로는 이제는 좀 여유가 있거든요. 우리가 예상했던 그러니까 7월 FOMC 우리가 여기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된다. 9월 중순에 있는 FOMC에서 금리 인하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번에 힌트를 줄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코멘트를 드렸죠. 그리고 그런 힌트에는 일단은 기대감이 반응이 될 거다라고 이제 전날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어쨌든 시장은 뭐 그대로 움직임을 가져가긴 했습니다.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또막 2분기, 1분기처럼 다른 나라 시장 올라갈 때못 올라가고 또 질질 빠지고 금투세가 아직까지는 좀 발목을 잡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뭐 이전만치 이때처럼 막 강하진 않아도 제한적인 반등이라도 좀 보여주긴 해야죠. 지금 저는 이제는 이런 식으로 전고점까지 그냥 트라이하고 또 이런 식으로 추세를 좀 돌려나가는 지금 지수가 이런 흐름이거든요. 코스닥을 보면은
저점을 얼추 그냥 추세 하단을 잡아놓고 이런 움직임, 네. 이런 흐름을 좀 보여줘야 됩니다. 이케도 뒷구간에는 이런 패턴을 좀 보여주긴 해야 될것 같아요. 그 움직임만 나와주고 이천지가 막뭐 매일매일 양봉을 보여주진 못해도 그냥 하루 양봉 나올 때한3% 4% 나오고 다음날 쉴때한1% 밀리고 이 정도 흐름이면은 우상향 만들어 나가는 게 어렵지 않거든요. 시장에 좀 밸런스를 잡아주면서 그런 흐름들을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찬 쪽도 일단은 8월 쪽은 좀 반등에다가 무게를 두고 지켜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많이 밀려가지고 주가 오른 게 진짜 뭐 이게 별 감흥이 없긴 하지만 저는 하락 브레이크 걸어주면은 뭐 8월과 같은 일정에서 딱히 더 빠질 이유는 그렇게 크게 없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저희 무료 체험이 이제 내일까지 모집하고 종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저희 무료 종목 받아보셨던 분들도 오셔가지고 다음 주 일주일 동안 매매하실 수 있게 저희가 다 처리해 드리니까 무료 종목 신청 누르시고 이케 보고 왔다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파란색 링크 누르고 요거 버튼 누르고 이케 보고 왔다 이렇게 남겨주시면 다음 주 저희랑 일주일 동안 마지막 체험 피날레 뭐 마지막이니까 저희도 다 열심히 준비하겠죠. 물론 뭐 이전에도 다 열심히 준비했지만 오셔가지고 같이 매매하시고 수익도 같이 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내일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